이번 앨범 풀프의 싱귤러리티 그리고 제로 어클락 이렇게 두 곡을 선택해 보았는데요. 싱귤러리티 뮤직비디오에서 비주얼적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김태형이라는 사람과 B라는 아티스트 이 두 자아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분리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. 이때 진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도 많이 들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. 아티스트 B로서 무대를 즐기고 아미 여러분들과 무대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 김태형으로서 가족과 친구들과 일상생활을 즐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두 자아를 잘 받아들이고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자정이 되면 하루가 리셋되는 것처럼 고민들도 좀 없어졌고요. 오히려 그런 고민들이 다 지금의 저를 만든 저의 풀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